억울함의 세월이 무려 80년이었습니다. 오늘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씩 배상하라고 선고했어요. 일제강점기 때 강제로 끌려가서 돈도 못 받고 일해야 했던 할아버지들. 21년 전 일본 법원에 전범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일본 법원은 당시 전범기업인 일본제철이 현재는 이름을 신일철주금으로 바꿨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본 거죠. 할아버지들은 너무 억울해서 2005년 우리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고 오늘에서야 최종 판결이 나온 거예요. 소송을 낸 지 13년 만입니다. 대법원은 두 기업이 이름만 다른 거지 법적으로 동일하다며 할아버지들의 손을 들어준 거죠. 하지만 그동안 강제징용 피해자 네 분 중 세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나 혼자 나와서 여러분 내가 많은 생각을 누구 말라고.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공기가 안 좋으면 기침하는 곰인형이 있대요. 바로 영국 런던에 설치된 요 녀석 톡식토비인데요. 길가에 매달려서는 가끔 콜록콜록하고 기침을 합니다. 공기 오염을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오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 높아지면 이렇게 기침을 해서 알려주는 로봇이에요. 심지어 눈썹도 요렇게 시무룩해지죠. 런던에서는 교통사고보다 공기 오염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데요. 이 심각성을 알리려고 요 곰돌이가 태어난 거예요. 하, 우리나라에도 들어오라고 하고 싶은데 기침하다 못해 폐렴 걸릴까봐.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말이냐? 우리 댕댕이 인싸 만들겠다고 하늘 위로 던져버립니다. 바로 SNS에서 유행했던 하늘샷인데요. 예쁘게 찍으려고 몇 번씩이나 던진다던데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 조금만 높이 올라가도 강아지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혹시나 떨어뜨린다면 뼈가 부러질 수도 있는 거죠.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동물학대다라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하늘샷 대신 이젠 이런 이미지들이 나타났습니다. 정 하늘샷 찍고 싶으면 차라리 합성하라며 웃긴 짤들도 많이 나왔어요. 덕분에 이제는 하늘샷 하고 검색하면 불편한 사진들은 저 아래로 묻혀버렸습니다. 반려견이 장난감은 아니잖아요. 따봉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건 아니죠. 전시회에서 더듬더듬 막 만집니다. 아니 그럼 안 될 것 같은데? 됩니다. 왜냐하면 시각장애인도 즐길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림 위에 점자를 새기고 또 물감을 여러 번 겹쳐 촉감도 살려서 시각장애인들이 만지면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거죠. 같은 고민을 한 예술가는 또 있습니다. 바로 로이 나춤인데요. 캔버스에 점자로 시를 새겨 넣는다고 해요. 함께하는 방법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 어떤가요? 내일도 좋은 뉴스로 돌아올게요. 일사이프 구독!